6개월 이후에 50% 이상이 채워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1년째 보시면 6개월하고 1년째 훨씬 더 많이 났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환자분 사례를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모발 이식을 하시고 이제 보통 이제 경과를 보시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경과를 한번 중간 경과를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때 한번 보는데 그때 이제 중간 상태를 보시고 조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덜 났을 때 좀 아무래도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항상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죠. 조금 뒤에 많이 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M자 모발 이식을 했고요. 이마가 넓어서 이마 전체를 낮추면서 옆머리까지 같이 했던 사례고요. 전형적인 뭐 M자 그다음에 측면 교정 사례 환자분입니다. 보시면 6개월째 오셨는데 사실 굉장히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6개월째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냐고 많이 하셨는데 고객 환자분들마다 너무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6개월째 한 70% 정도의 우리가 결과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1년째까지가 이제 거의 100%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개월째 70%보다 못한 분도 있고 훨씬 더한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 2, 3개월째만 해도 꽤 한 70% 육박하는 결과를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좀 많이 6개월째 결과가 봤을 때 뭐 50%도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부에 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50% 이상이 채워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1년째 보시면 6개월하고 1년째 훨씬 더 많이 났죠. 그래서 밀도가 좀 더 훨씬 빽빽해졌습니다.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도 보시면 라인을 내렸습니다. 라인을 내려서 지금은 이마 높이를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2폭하고 2폭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라인을 한 1cm 가까이 내렸는데 라인을 내리는 수술은 사실 이미지 차이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대신에 고밀도 이식을 해야 된다는 좀 기술적인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라인을 많이 내리면 안 되죠. 근데 일단 라인을 내렸는데 보시면 6개월째 안에가 많이 비쳐 보입니다. 많이 비쳐 밀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6개월째는 이랬는데 1년째 보시면 어때요? 밀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째 밀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사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개월째 밀도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물론 끝까지 완벽하게 좀 되지 않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보시면 역시 우측 측면인데요. 보시면은 사이사이가 많이 비어 보이죠. 근데 1년째 보시면 그 부분들이 많이 메꿔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서 보셨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죠.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가장 밀도를 많이 높이는 부분인데 고밀도로 이식하다 보면 생착률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탈락하고 가장 늦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밀도를 되게 높여서 이식하다 보니 모발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비어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많이 찼습니다. 모발 이식 결과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1년이다. 1년까지는 혹시 중간에 경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너무 염려하시고 좀 지켜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밀도가 떨어지면 가벼운 리터치를 통해서 보강이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끝까지 뭐 1년째까지도 약간 특히 고밀도 이식을 하신 분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티가 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년까지는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은 질문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